네, 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9월 14일이 그 실방 첫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예행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집에 나섰는데요. 이렇게 그 비가 이렇게 좀 떨어지네요. 비가 떨어지니까 옛날 또 고향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저희 고향 친구들은 그 남자친구들은 하도 많이 있어서 기억이 안 나고 여자친구들은 대자, 주자, 후자, 미자. 미자는 지금 제 완전히 팬이 됐어요. 눈만 뜨면은 방송 언제 하냐고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 좀 보라고 난리예요. 이렇게 자자로 끝난 애들이 또 행자, 아 이건 민주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조금 더 이렇게 좀 세련된 친구 이름이 또 문선, 아 해와 달이죠. 와 오늘 해와 달. 문선 친구 교감 선생님들 그 축하하고 또 교장 되면은 내가 떡도 좀 보내고 그럴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문선이가 학교 다닐 때 여자들한테는 공부 1등, 남자들은 모 그룹에 그 이사했던 광민인데 저는 공부 꼴등했습니다. 예, 노는 것은 1등. 예, 그래서 이렇게 노는 TV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선이에게 뭘 선물 줄까 하다가 지금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왔어요. 아이스크림을 다 아이스크림을 조국성 박수 TV 보이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다 맛있게 먹고 이렇게 배를 만들어야 돼. 배를 여수는 있잖아요. 바다가 있어요. 돈과 함께하면 돈을 담고 여러분 산과 함께하면 산을 담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함께하여 바다를 닮은 사람들, 마음에 따뜻한 사람. 여수에서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이렇게 배를 타고 착 갔는데 오동도에 부딪혀 버렸어요. 오동도에 부딪혔는데요. 밑에가 이렇게 파손이 됐어요. 파손이 딱 돼가지고 파손된 거 보이죠? 파손됐는데 하늘에는 별도 있고 달도 있어요. 우리 친구 문선, 아 해와 달이죠? 예, 해와 달. 그래서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요. 그래서 딱 자리면은요, 아 별도 있고 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아 별이죠? 별도 있고 예 또 이렇게 달도 이렇게 있습니다. 달도 있습니다. 아 달 보이죠? 예, 스피치와 마술입니다. 제가 원래 못했죠.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술을 좀 못했습니다. 마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하나로 융합을 해요. 예, 요즘에는 융합 시대에 아니면 못 살아납니다. 그래도 가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수들도 노래만 하시면 안 돼요. 노래만. 절대 노래만 하시면 안 되고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교수법, 스파키법, 조금 전에 마술을 한다든가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잘 보세요. 이제 제 손에 이렇게 칠이 한 장 있습니다. 예. 7이 두 장 있습니다. 잘 보세요. 또 7이 세 장 있습니다. 네, 잘 보여줘야 됩니다. 7이 세 장. 또 7이 이렇게 네 장 있습니다. 펼치다. 페이닝. 예. 후라이팬 있죠? 페이닝. 잘 펼쳤어요. 예, 이렇게 있어요. 이거 5살짜리 마술입니다. 5살짜리. 모아서 여러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리 마술 잡이 효과의 시작. 수리 마술 잡이는 여러분 2로 이렇게 바뀌는 앞에서 바로 와요. 예. 5살짜리 여러분, 예, 5살짜리 이런 마술 입니 이 다 이렇게 보이시죠? 또 그대로 모아서 있잖아요. 모아서 수리 해볼까요? 시작. 수리 마술 했잖아요. 2가 있잖아요. 2가 있잖아요. 다시 이렇게 7로 이렇게 바뀌는 이렇게 보세요. 7로 바뀌는 이렇게 5살짜리 여러분 마술 입니 다 보세요. 보이죠? 예. 우리가 제가 마술도 배우고 스피치도 배우고 스피치와 마술 융합형으로 또 만들어서 하고 웃음도 주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제도 말했지만 수학 2점짜리가 저 실은 루트가 2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수학시험만 되면 그냥 하나님 오셨습니까? 공주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웃겨줄까? 그런 것만 연구했어요. 그런데 대학에 또 가서 학사, 석사는 교육학 석사죠. 박사는 이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리학 대학 다닐 때 1등도 해봤어요. 1등 96.8? 97점인가? 꼴등도 해봤어요. 꼴등은 교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데모하면서 안 들어가 버려 학교를. 학사 경고도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울고 그랬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우리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점수만 따려고 학교를 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체육학을 전공하면서 한문 강독도 배우고 그 심리학도 배우고 성격 심리학도 배우고 원서 강독도 배우고 저희 그 전주시청에 지금 과장님으로 계신 이제 그 진호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저랑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찾아서 이렇게 그 약학도 배웠어요. 약학. 그 뭐 병리학 이런 거. 예, 생리학, 이렇게 심리학. 이런 걸 배우는 것이 다 공부가 되더라고. 점수는 안 줘요. 그 보통 전공 점수는 80점, 90점인데 안 줍니다. 60점, 70점 이렇게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돈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주고 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예. 공부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데드 포인트 그래. 사점이라 그래. 사점. 무슨 공부를 하다 보면은요. 저도 기타를 지금 왜 치냐. 한 데드 포인트가 오더라고. 그 다음에는 세컨드윈드, 제2의 바람이 다 와요. 그래서 오늘 데드 포인트나 세컨드윈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기타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학문이나 모든 취미, 그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급경사로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숨이 콧 넘어갑니다. 급경사 달릴 때는. 그런 구간을 일명 우리가 보면은 깔딱고개, 그래, 깔딱고개. 깔딱고개 하죠. 우리가 군대에 가서 달리기 10km 혼자 뛰라면 못 뜁니다. 예, 군대 가서 10km 뛰려고 하면은 처음에 막 300m, 500m가 완전히 데드포인트예요. 이 300m, 500m가 넘으면은 어때요? 제2의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한 1km, 2km. 가다 보면 그냥 8km 지금 가서 그냥 뭐 동기가 이렇게 지금 동료가 이렇게 총도 들고 오면서 10km 다 오잖아요. 그래서 행복감을 느껴요. 마라톤도 마찬가지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나 데드포인트, 예, 사점이라요, 사점. 사점을 여러분 느낍니다. 이렇게 사점에 부딪힌다고 늘 경험을 해요. 그런데 운동으로 있잖아요. 그 대사 활동이 늘어나면 이산화탄소와 젖산의 여러분 농도가 증가하는 등 신체적으로 이렇게 화학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고 이런 변화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데드포인트, 사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변화의 한계점에 그 도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통증이나 그 피로가 이렇게 사라지면 다시 그 편안한 상태로 회복되는데 이것을 운동 생략에서는 여러분 세컨드 인드라예요. 제2의 바람이죠. 예, 제2의 바람. 그래서 제2의 바람이 딱 불고 나면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마라톤을 포함한 그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은 반드시 데드포인트를 그 극복합니다. 더 먼 거리를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럼 이제 마라톤에서는 그 이렇게 데드포인트는 언제 올까? 예. 사람마다 이렇게 그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종합해보면 있잖아요. 그 첫 번째 데드포인트는 마라톤을 봤을 때는 42.195이죠. 그런데 보통 42.195를 데드포인트 언제 오냐? 첫 번째는 2km 지점에서 오면 2km. 그 다음에 다시 말하면 차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출발해서 우리가 그 기초적인 엔진 과열 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는 절대로 다른 그 뛰는 런너와 어깨싸움을 한다든가 그 힘들게 이렇게 갈지자로 이렇게 앞지르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무리수를 쓰지 않고 조심조심 이렇게 물 흐르듯이 부드럽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주로 도로를 빠져나가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데드포인트는 8km 지점이라 해요. 보통 다 틀립니다만은.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약 한 20km. 예, 반 정도 되죠. 40.15니까. 그래서 그 후 이제 마이의 구간은 약 35km. 저는 마라톤 한 10km만 뛰어봤습니다만은 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42.15를 뛴 사람은 제가 존경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대회 전국대회 할 때마다 저는 봅니다. 제가 그리고 그 스포츠 마사지 트레이너로 전국 마라톤 대회에 그 참가를 많이 했었죠. 월드컵 때도 올림픽 때도 제가 한일 월드컵 때도 갔었으니까. 그러나 이미 이제 이렇게 20km 지점에서 이제 어떻게 레이스를 펼치냐에 따라서 즉 다시 말하면 풀코스의 전반 지점을 이렇게 어떻게 통과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후반에 레이스가 여러분 그 결정